알못들의 황당추리쇼 명탐정 머글입니다. 명탐정 머글은 프로덕후에겐 최한 난이도, 알못에겐 최상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보는 컨텐츠인데요. 오늘은 4대 소속사 추리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4대 소속사? YG, JYP, SM, 하이브? 네, 보통 그렇게 4대 소속사라고 합니다. 지은 머글도 알고 계셨나요? 아, 당연히 알죠. 저는 이 비즈니스적으로는 잘 알지. 머글분들이 생각하는 각 소속사의 대표 아이돌 하이브는 뭐 BTS 아이돌에 대한 이미지보다 대기업 대기업이다 레이블이라 그러나? 뭐 그것도 되게 많잖아요. 뉴진스 뭐 지금 그 얘기도 들어보면 사실 되게 다양한 그런 게 다양한 음악적인 느낌들이 있어갖고 하이브는 대기업 느낌이죠 뭐. SM 하면은 슈퍼주니어 뭐 H.O.T 나와야지 그러면 SM SM은 약간 그 사관학교 느낌이에요. 가장 오래됐잖아요. 우리나라 1세대 아, 그래요? 그 이수만 선생님이 그 아이돌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최초로 이제 H.O.T 막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모범생적인 그 어떤 느낌이 있어. YG는 뿔핑 뿔핑 저도 블랙핑크 YG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훈련 모범적인 이런 거보다는 네. 갖고 있는 이 숨은 끼를 좀 블랙핑크라든지 악동뮤지션이라든지 좀 실력 있는 아이돌들 나오면은 알고 보니까 아, 뭐 YG였어? 전 약간 이런 이미지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JYP는요? 전 트와이스. JYP가 그 저기 2PM, 2AM 맞아요. JYP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순한 맛. YG가 약간 매운맛, 약간 좀 강렬한 그런 느낌이라면 JYP는 되게 순하게 음악적인 그런 게 좀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 자 그러면 총 10문제를 준비했고요. 사지 선다인 만큼 정답 기회는 문제당 한 번씩으로 하겠습니다. 사지 선다라고요? 4대 기회사니까. 아, 네. 아,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한번 간 한번 볼게, 간. 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돌 나온다, 여돌. 여돌 나오면 먹을 아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이 아닙니다. 네, 오케이. 네, 세 번째 갈게요. 하나, 둘, 셋. 정답이 아닙니다. 오케이. 네, 네 번째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정답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여덟만 맞추고 있어. 정답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정답이 아닙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너무 빨라요. 네 일곱 번째 문제 갈게요. 순간 당황했어.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네, 하나 아, 둘 셋. 몰라 나도. 정답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정답이 아닙니다.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정답자 있습니다. YG입니다. 어? 네 열 번째 문제 갈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자 있습니다. 정답은 하이브입니다. 우승은 향준 머글이 하셨고요. 몇 문제 맞추는 줄 알아요? 네.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카리나. 에스파. 네, 에스파의 카리나님. 두 번째는 YG의 트레저라는 그룹의 준규님입니다. 트레저? 우리 했는데. 네. 세 번째는 NCT 미씨의 유시님입니다. 아, 네, SM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저희가 정말 많이 다뤘는데 혹시 누군지 모르시겠나요?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님입니다. 아, 최근에 좋았는데. 스키즈? 네, 얘가 JYP예요? 네,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 분 다 맞히신 뉴진스의 민지님, 하이브죠. 여섯 번째는 투어스의 신유님인데 마찬가지로 하이브입니다. 일곱 번째는 저희가 최근에 했던 라이즈의 원빈님인데 라이즈? 네, SM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엔믹스의 혜원님인데 JYP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베이비몬스터의 아현님이고요. 아, YG? YG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세븐틴의 정한님이고요. 아, 세븐틴? 네, 하이브죠. 선입견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그 네 개 기업마다의 선입견. 그래서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하이브로 하자. 하이브는 다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데 하나, 2개 맞췄나? 2개 맞췄죠. 약간 그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생각했던 거하고 필릭스는 어우 되게 너무 강렬한 사진이어서 당연히 YG라 생각을 했는데 정답을 듣고 나니까 뭐 그 같은 소속사끼리의 조금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그 5번하고 6번하고 살짝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움을 좀 부각시키는 약간 청순하게 느낌? 청순한 남녀 전부 다 청순하게 네. 이번 문제 풀면서 느낀 게 카리나하고 민지는 이제 보자마자 아 이래서 이제 여자 아이돌 문제를 안 내시는구나 약간 그때 좀 느꼈어요.
네, 오늘 갑작스럽게 매우 지금 스피디하게 진행된 4대 기획사에 대한 문제 풀어봤는데요.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길이 굉장히 멀구나. 하긴 보시. 배웠어도 까먹는데. 그렇죠. 당장 했어도 까먹는데. 오늘 방송 재밌었다면 그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